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를 짚어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창원시 진해구 살펴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선거와 양산시 의원 성추행 징계였습니다. 지난 6일 주남 저수지에서 발견된 민물 가마오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창원시는 출입 통제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들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보수와 진보 표심이 팽팽해진 만큼 여야 모두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익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보수 정당 후보가 줄곧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4년 전 총선부터 보수 불패 신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의 득표율은 50.22%, 민주당 황기철 후보는 48.86%를 기록해 불과 1.36%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권자들의 표심도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충무동과 여자동 등 주택가 중심의 원도심은 이달곤 후보가, 혁동과 자은동 등 젊은 세대가 많은 신도시에선 황기철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2년 전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진해구에 배정된 8석의 기초의원 의석을 여야가 4대4로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해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13일 기준 국민의힘은 현역 이달곤 의원의 김하용, 박춘덕, 이성희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길, 황기철 두 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에 나섰습니다.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과 군사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해 국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원하는 진해구. 교수와 진보 표심이 팽팽해진 만큼 여야 후보 모두 시시각각 변하는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이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창원의 위대한 재탄생, 그 변화의 시작을 삼선의 힘으로 시작하고 이끌겠다며 굽히지 않는 백절불여의 각오로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전 창원 성산구 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3일 현재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에는 강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예비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삼선 의원인 조혜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수용해 4월 총선에서 김해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의령 함안창녕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당이 김해을에 출마해 의석을 확보할 것을 희망했고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해을에서 사력을 다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은 이번 총선과 함께 최소 5곳 이상에서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밀양시장과 경남도의회 창원 15선거구, 밀양 2선거구, 김해시의회 아선거구, 함안군의회 다선거구 등 5곳에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기초의원 중 오는 29일까지 출마로 인한 사퇴자가 나오면 재보궐선거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출입통제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합니다. 시는 지난 6일 주남저수지 탐조대 인근에서 발견된 민물 가마오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지난달에도 큰 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출입 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일대에 인력을 배치해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해 씨가 다음 달 31일까지 지역 내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전수조사합니다. 시는 173개 고물상을 방문해 폐지 수집 노인 현황을 확보하고 생활 실태와 가구 유형, 복지 서비스 수혜 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문 건강관리, 치매 관리 등 개인 건강관리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고금리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산 지역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 착공 실적이 12동에 그쳤고 11월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빌라 공급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언제쯤 활력이 살아날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정열 교수입니다. 네, 2, 3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만 한 달에 수백여 동 짓던 빌라 착공이 또 끊긴 것 같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전세 사기 관련해서 다세대 빌라 같은 비아파트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들이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다세대 또는 빌라 말씀하신 주택 유형들은 조금 공급이 더디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빌라 공급이 안 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 또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수요에 부응해서 공급할 수 없다. 공급이 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그리고 또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전세를 찾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주택시장 전반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위주로만 공급된다는 얘기는 지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비아파트 부분인 빌라가 좀 맡아줘야 되는데 그런 맞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 부동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혼란스럽게 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부산 경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2020년, 2021년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은 아파트 가격을 포함해서 20% 이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2024년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또 상황이 반전된 상황이고요.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간 내에 시장이 회복되거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설을 맞으면서 주택시장이 조금은 나아지길 기대하신다면 사실은 조금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지연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의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급하게 물건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역 시장을 살펴보시고 그 시장 안에서 급매나 가격이 낮은 물건들을 먼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경남의 관심사는 단연 정치였습니다. 때문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역시 선거. 검색어도 세대교체, 총선, 후보, 시장으로 선거 흐름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16석 지역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남에선 90명이 넘는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복잡 미묘한 기류 속에 지역구 공천 레이스가 시작됐고 경남에선 국민의힘의 75명, 더불어민주당의 2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전략 단순 공천이냐 경선이냐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일단 당의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김태우 의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양산을은 지역구 김두관 의원과 전직 도지사의 맞대결 구도 형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의 표심과 민주당 강세 지역인 낙동강 벨트의 향방은 어디로 흐를지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경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남을 달군 또 다른 키워드는 성추행입니다.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일했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입니다. 사퇴에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나서면서 검색어는 성범죄, 부정부패, 윤리, 소집, 제명, 징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김태우 의원에 대한 양산시의회 최초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렸습니다. 1차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8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30여 분 정도로 끝났고 2차 회의는 14일에 열립니다.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는데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지난 2020년에도 있었죠. 당시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수술실, 또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당장 오는 15일 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병원들의 진료 단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가 공유재산 중 누락재산 617필지와 신규 무단점유 사례 187필지, 21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공유재산을 직접 운영 관리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해 누락재산의 경우 추정 재산 총액 1,440억 원을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실태 현장 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시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원도심 소재 일반 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 진행됐습니다. 경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9조 4천억 원보다 6.3% 증가한 10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돈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비 신규 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창신대학교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발맞춰 창원의대 설립을 추진합니다. 창신대는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서 최소 10년간 근무하는 경남형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도민의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영그룹의 지원을 받아 5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최첨단 의료 장비와 학생 편의시설 등을 갖춘 의과대학을 지을 예정입니다. BNK 부산은행이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부산의료원의 소아전용 진료구역 확충과 이송을 위한 미니버스 운행, 시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소아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지원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